네, 안녕하십니까. 송영욱입니다.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이 과목을 제가 강의하는데요. 이 과목 내용들은 주로 법규나 금융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암기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법규나 조금 금융용어를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려서 좀 암기하기 쉽게 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강의하는 방식은 첫 번째 그한 강의 할 때마다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재를 보면서 좀 보완을 하는 방식,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그리고 그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을 체크해두고 마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1강 그 펀드 법규인데요. 펀드 법규는 첫 번째로 문제는 펀드 법규에서 13문제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주로 법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일반 펀드 법규하고 직무윤리는 법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쓰지 않은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개념을 이해하면서 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펀드 법규에서 첫 번째 이제 총설 부분에 보면은 이제 펀드의 개념. 일반적으로 펀드란 게 뭐죠? 우리 보통 한 사람이 투자하는 것을 그냥 한 사람이 하나 투자하는 것을 보통 뭐 직접 투자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펀드는 어떤 거죠? 펀드는 보통 예전에는 간접 투자 기구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간접 투자 기구란 말이 법이 바뀌면서 용어가 그 용어는 없어지고 집합 투자 기구란 말을 쓰죠. 집합 투자 기구 또는 집합 투자 증권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교재에서 펀드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수익증권, 뭐 투자신탁, 투자회사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그냥 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판매하는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그 개념을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면은 좀막 어려운 표현으로 돼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펀드를 다른 측면으로 용어를 다시 달리하는 것뿐이니까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명태의 용어가 뭐한 42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펀드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집합투자기구라고도 보고 수익증권이라고 보기도 하고 투자신탁이라고 보기도 하고 투자회사라고 보기도 하니까 뭐 이런 용어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펀드라고 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펀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펀드라는 것은 여러 사람, 1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 보통 2인 이상으로부터 2인이라고 하지만 2인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뭐 20명, 50명, 뭐 1000명, 몇십만 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돈이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5억 많이 모아가지고 이게 돈을 모은 다음에 모아서 여러 투자처에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성장주에도 투자하고, 가치주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뭐 대출도 해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해서 여기서 수익이 난 것을 다시 요 사람들한테 그 자기의 지분에 맞게 다시 수익을 돌려주는 그런 상품이 펀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펀드는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은 집단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집단성. 한 사람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투자하니까 집단성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간 평등하죠. 투자자 간에 그 누구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총 펀드의 수익이 10%가 났다고 하면은 각각 자기가 넣은 돈에 10%씩 주는 거죠. 10%씩 투자 수익을 주지 누구는 20% 주고 누구는 5% 주고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실적 배당하는 상품이죠. 실적 배당. 그래서 어떤 펀드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집단성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서로 투자자 간에 평등하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서 실적 배당한다. 확정 수익이 아니라 실적 배당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펀드는 크게 분류를 하자면은 자본시장 소각 분류하는 것도 있고 일반 우리가 실무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분류하는 법적 형태에 따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신탁형,
그 다음에 회사형, 그 다음에 조합형, 이렇게 펀드는 크게 자본시장법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신탁형에는 투자, 신탁. 그래서 펀드명의 끝에 투자 신탁이라고 들어간 거 있으면 그건 신탁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신탁형은 보통 3당사자 관계로 되어 있죠. 위탁자, 수탁자, 그 다음에 수익자 이렇게 3당사자 관계로 해서 신탁계약을 맺음으로써 설립되는 그런 상품이 신탁, 투자 신탁. 그리고 이 끝에 신탁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신탁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신탁형에는 투자 신탁 한 가지 있고요. 회사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회사. 투자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 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 조합형에는 투자합자조합, 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하면은 신탁형 하나, 회사형 네 개, 조합형 두 개. 그래서 총 일곱 가지의 공모형 펀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니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회사형이 어떤 게 있고, 조합형이 어떤 게 있고, 신탁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펀드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분류하는 형태고요. 실무적으로 분류하는 형태가 있죠. 실무적으로는 그 환매 여부에 따라서 환매 여부에 따라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죠. 개방형, 그다음 폐쇄형. 이 펀드에서는 이게 환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주식으로 보면은 매수한 다음에 매도하잖아요. 펀드는 매수, 매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청약하고 제일 처음에 돈을 넣어서 청약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걸 팔 때는 환매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환매는 그냥 파는 거, 펀드 샀다가 내가 파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방형은 어떤 거냐. 내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오늘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주일 만에 팔 수도 있고 3년 동안 갖고 있다가 팔 수도 있고 이런 게 개방형 펀드죠. 폐쇄형 펀드는 뭐예요? 만기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3년 만기가 있다고 하면 3년 동안은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폐쇄형 펀드죠.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나라 공모펀드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폐쇄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펀드나 이런 것들. 부동산 펀드는 투자 대상 자산이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만약에 그 펀드 자산이 예를 들어서 500억 원치 사놨는데 갑자기 투자자들이 뭐 한 일주일 만에 팔고 한 달 만에 팔고 그럼 부동산 사놓은 것을 갑자기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유동성이 매매 유동성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그런 투자 대상은 폐쇄형으로 많이 펀드를 만듭니다. 폐쇄형의 단점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에 팔 수 없다는 것이 좀 단점이죠. 대신에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자산을 고객들이, 투자자들이 돈 안 빼게 해가지고 계속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수에 따라서 공모펀드하고 사모펀드로 나누죠. 공모펀드는 투자자 수가 몇 명 이상 돼야 되죠? 최소한 50인은 이상 돼야죠. 50인 이상. 그 다음에 사모펀드란 건 뭐예요?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투자자의 수가 50인이 넘어가면은 공모펀드라고 하고요. 50인 미만, 그러니까 49인 이하는 사모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투자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펀드는 뭐 국내 펀드, 외국 기업에 투자되는 것은 해외 펀드, 뭐 외국 펀드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펀드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 분류 기준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대분류의 펀드가 집합투자기구. 예를 들어서, 과일 중에 사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과에는 뭐, 예를 들어서 홍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과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집합투자기구. 그 다음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라 그래요? 집합투자증권.
그러니까 좀 대분류해서 펀드에서 좀 대분류에 속하는 것은 집합투자 기구라고 표현하고 펀드에서 좀 소분류에 속하는 것은 집합투자 증권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런 집합투자란 말이 들어가면 그냥 펀드다. 이 말에서도 볼 수도 있어요. 집합해서 투자하는 거잖아. 여러 사람의 돈을 집합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거라. 그래서 간접, 예전에는 간접투자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이제 법에서 집합투자라고, 간접투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집합투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집합투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집합투자, 이 집합투자의 정의, 요건 중요합니다. 집합투자의 정의나 요건. 일단은 집합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합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투자자 수가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투자자가 2인 이상 돼야겠죠. 2인 이상. 2인 이상. 한 명인 펀드는 없어요. 투자자에서 최소한 2명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집합 운영해야 돼. 집합투자니까. 집합 운영. 다시 말하면은 여러 사람의 돈을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펀드란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일상적 운용 지시가 없어야 돼. 일상적 운용 지시가 없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투자자들이 이거 이렇게 운영하세요. 이거 이렇게 운영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 집합투자기구는 펀드매니저가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운영하는 거지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일상적 운용 지시가 없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없어져요. 특별한 일이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운용자가 진짜 이상한 짓을 하거나 그러면은 수익자 총회를 거쳐서 그 간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상적인 운용 지시는 안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네 번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재산적 가치가 모든 투자 대상 중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투자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 자본시장법 이전에는 투자 대상 자산을 법에서 열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됐어요. 우리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열거주의에서 자본시장법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것은 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그 책임은 그 투자 결과는 누구 책임이에요? 투자는 사실은 펀드 매니저가 하지만 투자 결과는 본인 책임이야. 투자자 본인한테 귀속된다는 점. 금융기관의 어떤 펀드매니저 책임도 아니고 금융기관 직원 책임도 아니고 투자자 본인한테 투자 책임은 귀속된다. 이익이 돼도 그 사람 거고 손해가 나도 책임은 누가 진다? 그 투자자 본인이 진다는 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투자의 그 요건, 집합투자는 이런 게 집합투자라는가, 요 요건, 요건은 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의 대표적인 것은 투자신탁하고 투자회사입니다. 투자신탁하고 투자회사.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공모펀드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이름 명칭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신형 마라톤, 뭐 증권 투자신탁. 이런 식으로 펀드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끝이 투자신탁형이기 때문에 요 펀드의 이름은 펀드의 법적 형태는 신탁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증권 투자 회사 그래가지고 펀드명에 투자 회사로 나와 있는 것은 회사형 그 집합투자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펀드, 전부 다 100%는 아닌데 대부분의 펀드는 투자신탁하고 투자회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신탁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투자회사. 나머지는 있기는 한데 이 두 가지에 비하면 아주 미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도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나머지는 좀 개념 정도 아는 정도면 되고 투자신탁하고 투자회사는 좀 자세하게 아셔야 됩니다. 특히 투자회사는 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투자신탁하고 투자회사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 기관은 어떤 것인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투자신탁은
그 신탁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여기는 투자 신탁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3당사자 구조예요. 그래서 위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3당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자는 쉽게 표현하면 투자자죠. 고객, 투자자를 뭐 투자 신탁에서 법적 용어로는 위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탁자는 위탁을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 금융기관이죠. 금융기관. 응? 금융기관이 되겠고 요 수익자는 투자자 이것도 투자자가 되죠. 그 수익을 보는 사람은 결국 위탁자하고 수익자는 같을 수도 있는데 위탁자가 아버지고 수익자가 아들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투자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투자자는 실제로 투자는 아버지가 하고 수익은 아들이 먹게 하거나 또 투자자는 예를 들어 위탁자는 저기 남편이고 수익자는 부인 이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하고 위탁자가 꼭 같지는 않은데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이런 3당사자 구조로 된 게 투자 신탁입니다. 그래서 펀드 명칭에 투자 신탁이라고 나온 것은 이런 3당사자 형태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투자 회사는 이것은 주식 회사이니까 주주 관계로 되어 있어요. 회사 그러니까 어떤 주식과 똑같다고 보시면 주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에 투자하는 거야. 여기서 투자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 회사에 지분 투자한 사람하고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요 투자자한테 수익증권을 주는데 투자회사에는 주권을 발행해서 요 투자자한테 준다고요. 그래서 이 투자자는 어떤 위치에 위치가? 주주의 위치에 있어요. 주주의 위치. 투자신탁은 채권자 입장인데 여기는 투자회사에 투자한 사람은 그 주주의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차이가 있고요. 투자회사는 주로 그 서류상 회사,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됩니다.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이 투자회사 일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영업점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뭐 상시적인 직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어디서 해서 위탁시켜서 합니다. 위탁시켜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좀 기억하시고요. 투자 신탁의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수익자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자총회는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자총회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 투자 신탁의 기관입니다. 수익자총회가. 근데 수익자총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요. 근데 이 수익자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들이 또 시험이 잘 나와요. 어떤 사항을 결의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수익자들한테 불리한 사항. 수익자한테 불리한 사항 요거 결의해야 되겠죠. 불리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익자한테 불리한 사항. 수수료나 보수를 인상하는 거. 지금 요 펀드의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1.5%인데 2%를 올린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그럼 이건 이 수익자들한테 불리하니까 반드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받아야지 가능한 거야. 결의해가지고 찬성 안 하면 못한다는 거지. 불리한 상, 그런 수익, 그 수수료 보수 인상하는 거. 인하하는 것은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환매 대금을 늦게 주는 거. 환매 대금 기일을 연장시키는 거. 보통 법적으로 15일 이내에 주게 돼 있어요. 환매 대금은. 내가 보통 실제 실무에서는 보통 3, 4일 후에 주는데, 그 법적으로 한도는 15일까지는 줘야 돼, 최소한. 원칙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준다. 이렇게 늦추는 것은 이 수익자한테 불리한 거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수익자 총회에 거쳐야 됩니다. 또, 개방형 펀드를 폐쇄형으로 바꾸는 거. 예를 들어, 개방형 펀드는 언제든지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니까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자한테 유리해. 근데 그런 것을 폐쇄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내가 아무 때나 환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제한하는 거잖아요. 수익자의 어떤 권리를 불리하게 하는 거니까 반드시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수익자 총회의 결의 사항이고 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요것도 수익자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첫 번째, 집합투자업자 변경하는 거. 집합투자업자가 누구예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를 하는 그 회사예요. 집합투자를 운영하는 회사.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집합투자업, 책에서는 집합투자업자라고 하지만 집합투자업자는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집합투자업자예요.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대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 신탁회사, 요 수탁한 그 금융기관, 그걸 신탁회사라고 하는데 신탁회사가 변경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대한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주된 투자 대상 자산 변경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변경한다든지, 그럼 부동산은 좀 안정적인 거지만 저기 주식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럼 또 그 투자의 한도, 주된 투자의 한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대한 변경이라고요. 이런 중대한 변경이라 수익자한테 불리한 사항은 누구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 수익자 총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중요한 사항이고요. 다음 투자 회사의 기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사가 있고, 일반 회사하고 똑같은, 이게 회사형이니, 투자에는 회사형이라 했잖아요. 회사형. 투자 회사는 회사형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사에 있는 것처럼 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도 있어요. 이사회. 그 다음에 주주총회. 일반 회사도 회사의 주주총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이제 업무를 집행하는 거죠. 일반 회사에서 업무 집행하듯이 펀드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사고, 근데 펀드에서 이사는 법인이사가 있고 감독이사가 있어요. 감독이사가 있는데 법인이사는 한 명 이상. 감독이사는 두 명 이상. 감독이사가 법인이사보다 더 많게 돼 있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감독을 잘해야지 펀드를 잘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법인이사보다 감독이사를 더 많이 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이사들이 모인 데가 이사회죠. 이사회는 각 이사들, 이사가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세 명은 되잖아요. 각 이사들이 소집해서 과반수 참석해서 과반수 그 찬성하는 걸로 이제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의결하게 되는데, 요 뭐 이제 대부분의 일은 또 여기서 모여 중요한 것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주주총회는 이제 중대한 사건은 이사회에서 하면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만큼 중대한 것들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데, 주주총회 결의 사항은 요 수익자 총회 결의 사항하고 똑같아요. 그 투자자한테 불리한 사항,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요 부분이 안 나왔는데 실제로는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에는 요 두 가지만 나왔거든요. 근데 왜 얘기 안 나왔냐면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는 수익자 총회하고 사실 결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부분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교재를 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챕터 1 총설이죠. 섹션 1에 투자 펀드의 개념 및 역사 해가지고 투자 펀드의 개념 역사가 나왔는데, 여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 투자 펀드라는 개념은 대충 아시잖아요. 다 금융기관에 계신 분이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섹션 2에 보면 투자 펀드의 특징 나왔는데, 뭐 집단성, 간접성, 집단성 여러 사람이 투자하니까 집단성이고, 간접성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1인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라는, 펀드 운용자라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성. 그래서 예전에는 펀드 투자를, 집합 투자를 간접 투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간접 투자란 말을 지금 법에서 안 쓴다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배당하고, 그 다음 투자자 평등 원칙이 적용된다. 그다음 펀드 자산은 분리한다. 펀드 자산은 고유 자산하고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섹션 3. 투자 펀드의 분류해가지고 법적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2번, 운영 구조에 따른 분류, 개방형 펀드와 폐쇄형 펀드, 이것은 판매 여부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공모 펀드와 사모 펀드가 나왔는데, 투자자 수에 따라서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50인 이상이면 공모 펀드, 그 밑이면은 사모 펀드라고 하고요. 그다음 투자 지역에 따라서 내국 펀드, 내외국 펀드 이렇게 구분되고. 그 다음 섹션 4에
우리나라 투자 펀드의 규제 책에 나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뭐 아주 그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투자 펀드 규제는 법으로 한단 말이죠. 임의로 막 그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금융 당국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법은 대표적인 법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은 법률이잖아요. 법률. 자본시장법은 법률이고 의회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고 그다음 자본시장법 법률이 최상위법이라고 볼 수, 금융규제의 최상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고요. 요거 밑에 이제 금융위 규정, 그다음 협회 규정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 체계로 돼 있다는 것을 굉장히 나열해놨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 챕터 2, 챕터 2 집합 투자 기구.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어떤 펀드에 대한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섹션 1에 집합 투자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집합 투자 해 가지고 집합 투자 정의 중요하다 그랬죠. 집합 투자는 이런 다섯 가지 요건을 갖는 것을 집합 투자라고 한다. 그래서 집합 투자의 그 의의와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기 집합 투자 개념 요소 정리해 가지고 정리해보면 해가지고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요.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입니까? 그거 줄쳐놓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섹션 2에 보면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구조, 기관 및 종류가 나왔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펀드,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투자회사, 투자신탁, 뭐 집합투자 증권 다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에 보면 집합투자기구 구조에 대해서 나왔어요. 첫 번째 투자신탁, 양가로 1번에 투자신탁 나왔고 양가로 2번에 투자회사가 나왔죠. 요 사실은 우리나라 펀드는 이렇게 공모펀드는 7가지라고 했는데 책에는 요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펀드는 대부분 요 두 가지 형태로만 팔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두 개만 집합투자 기구도 두 가지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첫 번째 투자 신탁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3당사자 구조, 3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뭘 발행해? 수익증권을 발행해. 수익증권. 반면에 투자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라고 그랬어요. 주식회사 형태 구조가. 그래서 주권을 준다고. 주식과 같은 주권을 주는 투자자한테 주고요. 그리고 투자신탁에 보면은 투자신탁에 꼭 알아두셔야 될 게 투자신탁 양가로 1번 투자신탁에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보면은 투자신탁의 당사자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집합투자업자가 운용자입니다. 운용자.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 여기 투자신탁의 당사자 집합투자업자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예를 들어서 삼성자산운용, 뭐 한국투자자산운용 이렇게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잖아요. 여기서 집합투자업자라는 것은 그 자산운용사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집합투자의 역할이 나와 있죠.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그러니까 투자선탁을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게 누가의 집합투자업자. 그다음 투자신탁의 운용, 투자운용, 수익증권 발행 이거 어디서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요 집합투자업자의 그 업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신탁업자가 나오죠. 신탁업자는 투자 신탁 재산의 보관 관리, 그 다음에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그다음 환매 대금, 이익금 및 지급 이런 것들. 보통 신탁업자는 은행이 합니다. 은행이. 그래서 집합 투자업자의 역할, 신탁업자의 역할 여기 조금 체크해놓고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 수익자는 뭐. 여기 투자자니까 보통 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정한 아들이나 부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언제든지 환매 청구할 수 있고 환매 청구권이 있고요.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거. 그다음 의결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기 당사자, 집합 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역할들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투자 회사는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라고 했고요. 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형태라고 했죠. 서류상 회사 성격을 쓴다. 서류상 회사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투자 회사는 투자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본점 위에 영업소를 둘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이거 좀 체크해 두시고요. 또한 투자 회사는 모든 업무를 누구한테? 외부 전문가한테 위탁해야 돼. 서류상 회사니까 서류상 회사가 뭔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의 전문가한테 위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집합투자의 기관. 집합투자의 기관은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그다음에 투자회사는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가 있다 했죠. 여기서 투자신탁, 투자신탁 1번 수익자총회 나와있죠. 수익자총회,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자총회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어 수익자 그리고 수익자총회는 자본시장법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서만 하나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사항,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요거 나와있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이거 수익자의 불리한 사항, 사항이나 중대한 변경과 관련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1번 집합투자자, 신탁업자가 받는 보수 수수료 인상. 수수료 인상하면 수익자한테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수익자의 결의를 통해서 수익자가 결의해가지고 찬성하면 그때 가능하다는 거죠. 찬성 안 하면은 인상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2번 신탁업자, 신탁업자 변경하는 거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잖아요. 여기 중대한 변경, 그죠? 그다음 3번 신탁 계약 기간 변경, 신탁 계약을 계약 기간을 예를 들어서 1년에서 10년으로 바꿔버린다. 그럼 굉장히 또 투자자한테 불리하면서 중대한 변경이잖아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보면은 여기 수익자의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 사항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게 됩니다. 구분을 8가지 나왔는데 이게 불리한 사항인가 중대한 변경인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집합투자 업자를 변경하거나 신탁업자를 변경하거나 투자 신탁 종류를 변경하거나 투자 한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니까 반드시 수익자 총회의 결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9가지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으셔도 이게 불리한 사항인가 중대한 변경인가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수익자총회 소집 운영.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누구라고 했죠?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가 원칙적으로 소집을 하는데 만약에 그 집합투자업자가 소집을 안 하면은 신탁업자 또는 5% 이상 보유 수익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집합투자업자인데 집합투자업자가 안 하면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하게 되면은 그냥 넉넉히 있을 게 아니라 신탁업자나 5% 이상 보유한 수익자들이 그 총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익자총회 의결. 수익자총회는 의결은 출석한 수익자의 과반수. 그러니까 출석자 한 사람이 과반 출석하면은 일단 의결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요건이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 플러스 총 좌수의 3분의 1. 요거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결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출석자 중에서 과반수. 출석 수익권자의 과반수. 요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총 좌수의 4분의 1 이상. 제가 한번 보시죠.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그 출석한 수익자 의결의 과반수 플러스 총 좌수의 4분의 1 이상 돼야지 그 의결이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수익자 총회 결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것도 있고 신탁계약에 의한 경우도 있다 했죠. 자본시장법 이외의 사항, 신탁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게 과반수하고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 신탁계약 같은 경우는 5분의 1 이상 한다는 점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연기수익자총회가 나와 있는데요. 연기수익자총회는 예를 들어서 수익자총회를 하자고 다 모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명밖에 안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익자가 예를 들어서 10,000명 정도 돼야 되는데 5명 정도 많았어. 거의 안 오면 이게 수익자 총회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성립이 안 되는데 중대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것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게 연기 수익자 총회고요. 연기 수익자 총회 같은 경우에는 출석한 사람의 출석한 수익 좌수의 과반수 그리고 총좌수의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 굉장히 그러니까 조금 적게 모여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게 연기수익자총회고요. 그 다음 5번 반대 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이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저 수익자 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결의한 사람 중에서는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반대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냐? 반대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수익자 총회에서 어떤 뭐 합병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 펀드하고 B 펀드하고 합하자 이런 결의를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찬성은 3분의 2고 반대는 3분의 1은 예를 들어서 반대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A하고 B펀드 합하는 건 우리 반대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반대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를 법적인 용어로 뭐라 했죠? 집합투자업자라 했죠. 집합투자업자가 그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인데 여기다가 이 반대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펀드를 예를 들어서 10억 원어치 갖고 있다고 치자고 10억 원어치의 펀드 지금 현 시점 평가했을 때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 10억이라고 하는 펀드를 갖고 있다 했을 때 이 집합투자한테 너네 그러면은 우리 펀드 너네가 사 우리 여기서 이제 펀드 이거 팔고 빠질 거야 요것을 이렇게 청구하는 게 반대 수익자의 매수 청구권이야 매수 청구권을 누구한테 행사한다? 집합투자업자한테 우리 이 너네 결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린 반대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펀드 이게 총 10억인데 이거 너네가 사 매수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이 집합투자업자는 사줘야 돼. 요게 반대 수익자의 매수 청구권입니다. 5번 그 반대 수익자의 매수 청구권. 그래서 반대 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 청구권은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신탁계약 변경할 때 이 동그라미 1번 신탁계약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 요 두 가지 요구하고 두 번째 그 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요 신탁계약의 변경 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요 경우에만 요 반대 수익자의 매수 청구권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또 기억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투자회사는 기관이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가 있다고 그랬죠. 이사회, 주주총회. 그래서 이사는 반드시 법인이사 2인과 감독이사 2인 여기 밑줄 오, 중요합니다. 감독이사 수가 더 많다는 점. 그래서 법인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고 그다음 감독이사는 그 회사를 감독하고 그 어떤 재산 상황을 뭐 파악하는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죠. 다음 이사회는 각 이사가 할 수 있고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록이 나와 있는데요. 집합투자기구 도대체 어떻게 설립하느냐. 그러니까 펀드 도대체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펀드 일단은 투자 여기도 보면 설립이 투자신탁 투자회사 두 가지만 나왔죠. 제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펀드 두 가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누구예요? 집합투자업자면은 자산운용하는 회사, 펀드 자산운용사, 집합투자업자하고 신탁업자의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한다. 여기 밑줄. 누구하고 누가만 신탁계약을 체결해요? 집합투자업자하고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하고요. 그다음 투자회사는 어떻게 설립되냐면은 2번 양가로 2번 투자회사는 아니죠.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면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립이 된다는 거고요. 거기서 한 네 번째 줄 밑으로 내려가면은 발기인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인쇄해야 하므로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만 설립해야 된다. 그 투자회사 설립 방법에 그러니까 일반 회사 설립 방법에는 모집 설립하고 발기 설립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발기 설립은 그 발기인들 그 제일 처음에 그 투자 회사 만들 때 발기인들이 그 주식을 전부 다 사는 것이 발기 설립이고요. 모집 설립이란 것은 뭐냐면은 그 발기인들이 일부 사고 나머지는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 주식 대금을 팔아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 이게 모집 설립인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등록 집합투자기구 등록이 나왔는데 설립하는 게 있고 등록은 뭐냐면은 우리 부동산 같은 거 사면은 그 등기부등본에 등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펀드도 집합투자기구도 하나 만들어지면은 어딘가가 등록을 해야 돼요. 보통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때 조금 그
보통 한 1억 원 정도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등록 신청 당시 자본금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다만 하나는 1억 원이 안 돼도 돼요. 투자 신탁은 1억 원이 없어도 된다. 근데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등록할 때 얼마 있어야 된다?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도 있잖아요. 요런 곳은 이제 공모펀드로 저런 이렇게 만드는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등록사항을 설립 전에 이렇게 신청 않고 사후 보고해도 된다. 그래서 거기 그 내용 제일 끝에 보면 다만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설립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후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보통 펀드는 있잖아요. 아까 설립 절차하고 등록 절차, 여기 집합투자기구 설립 있고 집합투자기구 등록이 있잖아요. 두 단계로 이원화돼 있다고요. 설립 따로 등록 따로예요. 근데 보통 금융위원회에서 설립할 때 증권신고서 내거든요. 증권신고서 수리되면은 수리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효력 발생되면은 등록도 된 걸로 이렇게 간주해서 여기 교재에 보면은 저 한편 공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와 증권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일원화하여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이원화돼 있잖아. 이원화돼 있는데 함께 이 등록신청서와 증권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은 일원화해서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때 등록된 것으로 의제한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좀 중요하고 좀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 체크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펀드를 법적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요 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에 어떤 것들이 있다. 신탁형이 어떤 거 있고, 회사형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조합형이 어떤 것이 있다는 거, 요것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신탁 같은 경우, 집합투자업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수익자가 중요한 당사자들이거든요. 그 당사자의 역할이 뭔가? 집합투자자는 어떤 역할? 신탁회사는 어떤 역할? 신탁업자는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수익자는 어떤 역할?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회사의 성격. 투자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일반 회사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했죠? 그것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투자 신탁의 기관이 뭐라고 그랬죠? 요 수익자 총회라고 했잖아요.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 결의사항 9가지 있다 했잖아. 9가지를 조금 2가지로 꼭 분류해보면 수익자한테 불리한 사항하고 중대한 변경인데 불리한 사항 3가지하고 중대한 변경 한 5~6가지 정도 있는데 그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자 총회는 의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의결 범위가 2가지예요. 자본시장법에 정한 사항, 그 다음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요 2가지고요. 소지권자는 누구죠? 수익자 총회 소지권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원칙이라 했죠. 근데 예외적으로 신탁업자 또는 5% 수익자들이 할 수가 있다 했죠. 그 다음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본시장법에서 결의한 사항은 출석 과반수 플러스 총자수의 4분의 1. 그 다음 자본시장법 이외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총자수의 5분의 1 이상 돼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투자회사의 기관. 투자회사의 기관은 이사, 이사회, 주주총회가 있는데 이사는 특히 요 법인인세보다 감독이사가 많다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합투자기구 등록할 때 자본금 출자금이 얼마라 했죠? 1억 이상이라고 했죠. 1억 이상인데 투자 신탁은 1억이 없어도 된다. 예외적으로 딱 한 가지 요거라 그랬죠.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